예, 여러분이 뭐 종이에 직접 그려놓은 어떤 그림이 딱 뭔가 필이 딱 통했다면은 이런 걸 디지털로 드로잉하는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래도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사용한다면 좋겠죠. 그런 사진 이미지를 한번 포토샵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가 너무 크면 용량이 과다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과연 내 폰에서 찍은 내 사진은 과연 얼마나 크기가 되는 것일까? 자, 잠깐 보니까, 1858 이렇게 되어 있네요. 72 dpi. 예, 폰에서 찍으면 보통 이렇게 나오죠. 예. 뭐, 너무 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한100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예, 1000 정도. 예. 실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폰에서 찍으면 보통, 폰에서도 자르는 편집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도 자른 거니까요.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크기를 포토샵에서 볼게요. 컨트롤 1. 요 정도면 실제 크기 보는 거예요. 컨트롤 1을 누르면 포토샵에서 실제 크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0는 화면 맞춤 보기. 자, 포토샵에 원본 스케치가 있는데요. 이 원본 스케치가 너무 흐리게 그린 분들은 원래는 좀 진하게 좀 굵게 그려야 되는데. 자, 비아카피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본 하나를 현재 레이어 창 잠깐 봐주시면, 자, 레이어 창은 F7번을 눌렀다 껐다 하면 아무리 복잡한 환경이라서도 레이어 창은 나타납니다. 포토샵의 기본은 이센셜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쓰는데 워크스페이스가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더라도 F7번을 누르신다거나 하면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단 탭키 F7번 이 녀석이 바로 레이어입니다. 탭은 포토샵에서 모든 창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 집중할 게 탭키를 눌러서 애들 감춰놔 봐. 네가 스케치한 거야? 네, 별론데. 아, 그래도 자 F7번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창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스 창입니다. 자 컨트롤 J 원본 JPG 외에 사본을 하나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원본은 밑에 따로 있고, 예, 컨트롤 J를 너무 자주 누르지 마세요. 컨트롤 J. 사본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언두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컨트롤 J는 포토샵에서는 비아카피라고 해서 사본을 그 위에 하나 금방 만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없이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화이트 밸런스. 이 어두운 부분이 원래 존재하면 안 돼요. 카메라로 찍으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게 빛을 위에다 두고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그림자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L. 라지 할때 하는 레벨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메뉴 위치는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비아카피는 요거 쓴 거예요. 비아카피 사본 만들 때 쓰는 비아카피 레이어 뉴 비아카피.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밝기를 조정해 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만 기억해 주세요. 이선희 님의 컨트롤 J 비아카피 위에 만드는 거. 컨트롤 L은 밝기, 레벨. 자, 왜 레벨이라는 메뉴를 좀 찾아왔냐면, 여기 끝에 있는 이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이 스포이드가, 요 파트가 이제 화이트 포인트를 좀 세팅해 줄때 쓰는데,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해요. 요걸 찍고요. 조금, 아이고, 어두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쫙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 완전히 날아갔는데? 다른 영역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너무 상당히 어둡게 찍었네요. 여기를 한번 찍어볼게요. 완전 시커먼 부분이 좀 사라져버렸죠? 와, 그런데
역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찍으면 원래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깔끔한 상태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욕심으로 지금 레벨이라는 걸 이걸로 어중간한 그림자 영역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웬만한 건 잡혀요. 벽에다 대고 서류를 찍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색한 부분은요. 1번 스텝이 얘로 어중간한 배경 찍는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 예, 아, 확실히 너무 아쉽다. 요쪽 파트가. 지금이라도 시도를 할수 있지만 확실히 명확하게 애들이 나타났죠. 예,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저 친구는 자주 누르는 건 아니지만 이 어중간한 부분들을 찍어주고, 예, 요런 방법으로 이 부분을 좀 보충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나머지는 사라졌는데요? 아, 그렇죠. 여기 말짱한 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짱한 부분도 깔끔한 사본 JPG를 하나 내가 만든 스케치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헤이 친구, 이것도 비아 카피 컨트롤 J 부탁할게. 이 포토샵은 짜짓기 하는 프로그램이라. 자, 현재 여기에서도 컨트롤 L을 잠깐 눌러볼게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여기 윗부분이 빼앗겼던 부분인데 제가 임의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찍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가 사진 잘 찍어라. 예, 사진 잘 찍었으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오케이. 아니, 이것만 좀 건드려봐. 오케이, 됐네요. 자, 화면에서 어색한 부분이 위에 이게 날아간 부분이죠. 진짜 사진 잘 찍었으면 이질 안 하는데. 그렇게 봐주시고요. 여기 어색한 부분만 임의로. 그렇죠. 여기 요 파트인데 제가 요만큼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저 완벽하게 사진을 잘못 찍었을 때 그런 얘기긴 한데, 자, 일단 깔끔하게 라인들이 보이면 참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어색한 부분을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고요. 자,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JPG로 다시 저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JPG. 진짜 너무나 연하게 그린 거는요, 진하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집에 있는 스캐너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떠한 이름을 갖는,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을 JPG로 맞춰주시면. 자, 이거는, 이게 뭐야? 2월 8일 날, 뭐, 20시, 뭐, 이렇게 쓴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비 캐릭이라고 해볼게요. 정비 캐릭. 예, 그래서 뭐, 스케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JPG, 예, 이거 JPG를 가지고 JPG를 또 만든 거네요. 자, 해서 개선된 모양으로 그림이 좀잘 나왔는지 보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A4 용지 크기였는데요. 자, 일단은 A4 용지 자체가 CMYK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파일에서 컬러 관련된 다큐멘트 컬러 모드를 RGB로 바꿔주시면 RGB 모드로 떠서 내가 원하는 빛의 기반으로 한 원하는 컬러가 아주 많이 잘 들어가겠네요. 현재 이 작업은 제가 준비한 캐릭터가 있어요. 스케치를 했던 캐릭터인데요. 이걸 갖고 드로잉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어두운 데서 찍었던 사진인데 포토샵을 이용해서 손본 거고요. 어두운 곳에서 찍은 이미지라도 그냥 이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가져다가 이 이미지 위에
거칠게 그리든 연하게 그리든 펜툴로 그리면서 예쁜 어떤 형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져오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미지 화이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오실 때는 그냥 JPG를 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포토샵이 아닌 일러스트는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보면은 원래 정식 이름은 임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정식으로 현재 장소에 얘를 가져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place라고 합니다. 예,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단축키가 있는 걸 보니까 뭐 쓸만한 친구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막 던지는 방법으로도 일러스트에 비트맵 이미지 JPG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방법도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 여기 이 장소에 가져온다고 예, 꼭 누구지? 바로 얘인데요. 아 얘가 더 좋아요. 예, 사진 잘 찍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자 뭐든 일단 찍으신 다음에 가져오실 때 밑에 옵션을 볼게요. 링크. 링크는 연결돼서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JPG가 없으면 얘 안 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자. 템플레이트. 템플레이트라는 걸 체크하시게 되면 트레이싱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빈 공간을 하나 받게 돼요. 밑에. 자, 요 이게 플레이스 파일의 플레이스로 가져오는 정식 방법의 트레이싱 작업입니다. 예, 맞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체크했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현재 장소에 가져와. 현재 장소 상태는 자, 플레이스 누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이 참 많아요. 오른쪽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진짜 필요한 창은 F7번을 눌러서 뜨게 하는 레이어 창입니다. 자, 레이어 창을 보니까요. 레이어 1이라는 건 항상 기본이 되는 레이어거든요. 항상 만들어지는데 너는 뭐니? 저 템플레이트로 갖고 왔잖아요. 하면서 밑에 뭐가 하나 있죠? 자, 밑에 있는 이미지는 컨트롤 마이너스로 봐볼게요. 원본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 1, 템플레이트, 이 두 개의 레이어. 물론 밑에 있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A4 용지 크기보다 상당히 큰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이는 토글 링크라고 하는 요 어쨌든 저 토글 락입니다. 토글 락. 요걸 꼭 눌러서 야 이미지가 너무 큰것 같은데 큰데 비율 좀 줄여볼까? 한 50% 어때? 50%?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한 45 어때? 유니폼 일정한 비율 유지 미리 보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일단 대략 40% 정도로 크기를 줄일 겸 해서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나름 크기가 좀 맞췄다. 그냥 일정 비율로 줄이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Alt와 함께 누르셔도 이렇게 가운데 애들을 모아줄 수 있겠네요. 아주 화면에 맞게 잘 잡힌 것 같네요. 근데 왜 이미지가 X자처럼 보이지? 이 외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 저렇게 보여지는 특히 외부 파일이 저렇게 보여집니다. 네, 적당한 크기가 됐으니까 일정하게 잡혔다면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밑에 뭘 대고 그 위에다 베끼는 작업 이런 느낌 아시나요? 이걸 트레이싱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대구, 약간 반투명한 셀로판 종이, 이런 걸로 그리는. 그 작업이 시작입니다. 예, 과연 이 이미지를 왜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이 가져온 이미지는 레이어 1에다가, 아웃라인 작업을 하려고 이 원본 이미지를 밑에 깔아놨고요. 이 가져온 원본 이미지는 독특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잠겨져 있는데요. 잠깐 풀어주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아니, 글씨 말고 옆자리.
예, 여기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것만 체크를 꺼주시면 일반 레이어랑 똑같아요. 일반 레이어랑 똑같습니다. 레이어라는 게 아까 포토샵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밑에는 뭐 하나 있고 위에 또뭐 하나 있고 이런 구조인데요. 템플레이트라는 것만 체크만 해주시면 막 드롭다운 던지시고 누구나 템플레이트 레이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거창해 보이죠? 잠깐 꺼볼게요.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 이 더블클릭 템플레이트, 이걸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게 바로 아까 템플레이트 체크입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뿌옇죠? 요 레이어 1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일러스트 작업할 때 많이 쓰이는데, 뭐 펜을 쓰시든, 연필을 쓰시든, 뭐 추천해 드리는 거는 펜이 조금 더 손이 덜 가요. 손이 많이 많이 그리는 걸 덜어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두 녀석들 중에 얘나 아니 얘를 이용하는데, 자, 펜툴은 곡선 표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이런 컬러를 지정해 놓고 작업을 하지만, 자, 좀 뿌옇게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 지금 너무 그림을 좀 어려운 그림을 드렸네요. 예, 척키. 사탄의 인형 척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캐릭터를 비하했어요. 척키는 아닌데. 자, 그래서 아웃라인을 나름 자기가 생각해서 도형을 이용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림 작업을 해주는데 라인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해서요. 자,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얼굴 판이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Y라고 하는 키를 잠깐 누르면서, 오, 그래, 이왕이면 뒤통까지는 맞춰서 이렇게까지 그려볼까? 이걸 아웃라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컨트롤 Y를 눌러봤는데 여기 좀 봐주실까요? 그래픽 보기, 그 다음에 아웃라인 보기, 단축키가 Y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Y 해서 Y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 윤곽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 라인을 바로 따시는 데 좋고, 색상을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아웃라인 작업. 그리고 컨트롤 2, 이거 잠궈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복잡한 그림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연필로도 보여드려 볼게요. 타블렛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타블렛 연결하신 다음에 요게 맞춰 놓으시고, 요게 바로 펜슬이고, 이건 스무스, 이건 지우개입니다. 아, 펜슬을 이용해서, 아니, 저 쉬운 방법도 있는데.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거 대고 그리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타블렛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갑자기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귀는 덮을 거니까 임의로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네, 거기까지. 타블렛 아니면 타블렛은 알아두세요. 연필입니다. 연필, 펜슬. 컨트롤 Y. 네, 제가 그려진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네요. 잠깐만, 필 컬러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 같이 보이잖아. 자, 컬러나 이런 건 일단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컬러라든가 이런 걸로 그리면서 넣으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여지는 각각은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윤곽 자체가 아래 벗겨 보이기 때문에 유독 이 템플레이트라고 체크되어 있는 애들만 완벽한 대상으로 보이고, 이거 잠깐만. 아, 왜요? 잠깐만. 템플레이트 끄면 어떨까? 템플레이트 끄면 아웃라인 작업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그냥 건들지 말자. 난 여기서 할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Y. 컨트롤 Y. 어때요? X자처럼밖에 안 보이죠? 아, 그거 하나만 유독 원본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그 위에 벗겨 그리려고, 트레이싱 작업을 할 때는, 바로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요 옵션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뿌연 딤 이미지스 투몇 퍼센트 보이죠? 이미지를 50% 정도 좀 뿌옇게 보면
진하게 라인을 그리신 분들은 블랙 컬러로 스트로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딸때 조금 너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값이 50인데요. 뿌옇게 50% 값으로 이미지를 뿌옇게 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활실 엔터. 근데 라인 작업하는데 너무 진하면 안 돼서 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요 트레이싱 작업, 템플레이트 이용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묘사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느 작업을 하고 있던지 간에 여기는 이제 세 문서 예약하겠습니다만 예, 작업 중인 문서 예, 뭐 아무런 크기나 놓고 저 그림 어디 갔노? 그림이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그림 던져봐라. 이거 이렇게도 봐주세요. 선생님 앞에 게 너무 복잡합니다. 딱 잡고 그냥 그림을 내 컴퓨터에서 던져놓으세요. 이것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왜 복잡하게 복잡한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자 크기는 아까 대충 보니까 이거 레이어 1에 이게 보이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던지면 레이어 1이 항상 기본입니다. 아니 그렇죠. 접수한 이미지 스케일 도구는 좀 편리한 방법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비율 30 아까 보니까 이 정도. 이게 예, 너무 작다. 예, 일정 비율 유지니까 시프트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레이어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가는 내가 몸을 그릴 거야. 몸? 하지만 얘는 트레이싱 체크. 아니 템플레이트 체크 부탁해. 예? 템플레이트 더블 클릭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나머지가 비활성화되면서 뿌연 이미지 깔고 위에서 몸에서 레이어에 그림 작업하는데 쓰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뭐 똑같은 그림을 여기서 그리는 건 아니지만 요 자리 가서 동일한 듯한 느낌으로 아이고 이게 어렵게 그리고 있노. 예. 자.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 예. 동그라미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리고 보는 거예요. 낭중에 붙인다 하더라도. 자, 제가 눌러볼게요. 컨트롤 Y.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앞에 방법, 플레이스 이용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형 캐릭터 메인에 보이는 것과 응용형 다수 스물 몇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기본형 자체를 만드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한번 프린트 해놓고 보면서 아 제가 어떤 표정을 만들어 볼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A4 용지를 좀 추천해 드려봤습니다. 이어지는 작업도 한번 해서 몸체를 뚝딱 한번 만들어 보고 조금 더 잘 그릴까 해서 다시 버전 2를 이용해서 조금 더 버전업을 하는 그림으로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죠. 그런데 간혹 이 JPG 이미지를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던져서 직접 열리는 걸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와우! 일러스트 파일이, 일러스트에서 JPG를 열었어. 좋아. 좋지, 뭐. 컬러는 없네. 하지만 JPG를 직접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가져오니까 너무 좋은데,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는 몰라. 최근에 했던 크기로 좀 잡히네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분들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제일 많이 널려 있는 곳이 여기인데 컬러가 노컬러예요. 아무런 컬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보통 세 문서 만들었을 때 모양과 뭐가 틀린지 보자면 스와치의 기본 컬러가 넘쳐나요. 근데 JPG는 안 보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이동한 다음에 그 헛걸음한 거를
여기다 붙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이피즈는 직접 열면 안 되는구나. 네, 컬러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까 그리던 방법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조금 좀 쉬운 방법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겠고, 몸, 그 다음에 몸체, 이렇게 구분해서, 레이어를 구분해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 레이어를 제가 잠깐 훼손했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 이름을 여기다가 원본 그림. 뭐, 이렇게도 상관 없습니다. 세문서에다 놓고, 이 녀석은 더블클릭, 템플레이트 체크해주고, 트레이싱 작업할 때는 꼭, 요런 애가 꼭 필요합니다. 너 내가 대구 그린다. 그렇지. 몸 그릴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녀석을 이용해서, 나는 태블릿이 편하다. 쭉쭉 그리는데 편하니까. 예, 근데 뭔가 좀 태블릿은 사람 손의 느낌이 좀 타고 있어가지고요.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 이어볼까? 예, 자동으로 있는 표시가 저거예요. 이어서 직접 그릴 수도 있어요. 좀 쉬었다. 선택이 안돼 있으면, 잠깐, 윤곽이 없구나. 예, 아까 컬러 없던 상태가 나와서 기본 컬러가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Y. 예, 집에 태블릿 성능이 뭐 나름 요즘은 거의 평준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태블릿으로 충분히 일러스트에서 원하는 그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가리마를 타고 있는 녀석인데 뭐 그림이니까 녀석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컬러를 한번 컨트롤 Y 눌러서 헤이, 야, 니네 둘 다 머리 컬러는 뭘로 할까? 머리 컬러? 이쪽에 컬러를 만들 공간을 하나 준비해 놔야 돼요. 머리 컬러 뭐로 하지? 브라운 컬러. 오케이? 아니면 뭐 임의로 색상을 한번 정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컬러 하나가 여러분 캐릭터에 어떤 주가 되는 컬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 샘플, 컬러 칩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에이, 아이드로퍼, 영어 키는 I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툴이 좀 잡히니까요. 오케이. 기본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개체 간의 순서는 레이어를 안 쓰기 때문에 자, 영문키에다 놔야 되겠다. 이 친구를 뒤에다 컨트롤 누르면서 P 옆에 있는 D자 형태의 뒤로 이런 식으로 네. 자, 됐나? 그룹 주고 그룹은 함부로 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마의 모양에 따라 틀리겠고요. 장가주기 컨트롤 2 척키 같아 아무리 봐도 컨트롤 Y 네. 펜툴로는 왜 안 했어? 펜툴은 나는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툴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겠다.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또 왜 안 썼을까요? 혹시 그림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그대로 꼭 쓸 필요는 없겠죠. 예, 지금은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얼굴 유형을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같은 컬러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컨트롤 Y 잠근 건 잠그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원래는 얼굴부터 그려야 되는데 자, 얼굴 컬러가 없죠. 컬러를 좀 샘플을 좀 만들고 해놔야 돼요. 컬러 칩. 피부 색깔. 붉은색 계통인데 내가 원하는 피부 스킨은 이런 컬러를 하고 싶다. 샘플링이 이게 다 돼 있으면은 나중에 바로 그리시고 아이드로퍼 아이 영어 단어 아이를 누르면 바로 색깔이 바로 잡힙니다.
자, 임시로 컨트롤 키 잠깐 눌러봤고요. 맨 뒤에다 돌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또 예, 라인 두께도 좀 건들고 싶네요.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단축키 아이 드로퍼.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컬러를 뽑아서 쓰겠다. 아이 타 V 검은 화살표. 네. IV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 일단은 예, 생각보다는 여러분 그림 원래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저 그리다가도 예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첫키가 아니라 예쁜 뭐 슈퍼 마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해서 기본형 저장은 필수. 누구도 원본 다시 돌려내지 않습니다. 제가 정비공이라고 했는데요. 정비공. 정비공 기본. 우리 집에 버전이 좀 낮는데 학원은 2020 버전이다. 우리 집에는 2019를 쓰고 있다. 레거시. AI로 저장할 때 버전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일러스트의 친절함. 포토샵은 그냥 버전 차이 없이 대부분 열립니다. 일러는 꼭 버전을 맞추셔야 돼요. 자, 얼굴까지만 좀 그리다 말았네요. 예, 뭐, 예, 어쨌든 컬러는 무엇을 쓸 것인가 미리 정해서, 잠깐만, 너 청바지 입고 있을 거지? 어떻게 알았슈? 청바지 딱쓸것 같더라. 요거? 그 다음에 신발은 뭐로 할까요? 신발. 아하. 잠깐, 장갑은, 너 장갑 낄 거지? 그러면 약간 회색 장갑? 신발은, 약간 예, 요런 컬, 아, 그렇지. 요런 컬러면 약간 그 캐주얼한 느낌이 좀 느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컬러를 좀 집어 놓으시고요. 밝은 애와 어두운 애도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뭐 콧잔등에 있는 빛 같은 거라든가 그림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컬러 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 명암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선의 두께도 약간을 고려하면서도 해보세요. 컨트롤 알트 2.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저걸 눌러서 선에 따라서는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좀 독특하게 보이네요. 자, 방해가 되는 애들. 참고로 이 컬러 칩은요, 밑에 트레이싱 작업하는 그림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얘한테 보호를 받는 실드와 같아서 요 자리에, 원본 그림? 예, 거기다 왜 넣어요? 여기다가 오렸던 자리만큼 컨트롤 F로 이렇게 붙여서 준비를 해주신다면 어느 작업을 하든지 간에 안 보이더라도 얘만은 컬러가 보여서 예. 야, 여기 니네는 그림이랑 얘랑 같이 쓰면 어떡하냐? 반칙이야.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아, 너무 작은 썸네일. 이런 것까지는 누를 필요는 없지만 썸네일을 조금 크게 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뭐 몸인 게딱 보인 얼굴이잖아. 아하. 자, 여기에서 패널 옵션을 좀 라지 아니면 최대 아도 100픽셀로 썸네일을 됐다 크게 볼 수가 있어서 누가 딱 봐도 얼굴이라는 거 일단 위치는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예, 있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2. 그다음에 몸과 관련된 일단은 레이어 구분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좀 어려워요. 이 접히고 하는 부분들. 그냥 지나가자. 자, 끊어볼게요. 손 뒤에 있는 거니까. 예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 손가락을 안 보이려고 배를 내밀고 손 뒤로 다, 손, 몸 뒤로 손들을 감추셨더라고요. 아니, 손은 으뜸 짱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뒤짐지고 있는 어른들이 나왔더라고요. 컨트롤 Y.
피부 색깔 바뀌었다. 찍고 원한다면 컨트롤 I 아니 I죠 I 영어 단어 I 오 나왔네요. 어디 보자. 예, 느낌 나왔죠? 여기 접히는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은 대부분은 그냥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좀 해주셔도 돼요. 요거는 펜 툴 말고 여기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제가 좀 연결시켜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아니 사람처럼 접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냥 그 부분만 걸쳐주는 거예요. 어쨌든 닫힌 도형이 아니라도 저렇게 이것도 그냥 쓰고 싶은데 손을 끄집어냈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사용했던 애를 어휴, 저 괜히 지웠네. 최근에 사용했던 애를 찍어놓고 해주시면 그림 작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다만 것도 괜찮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리다만 그림이지만 어차피 덮을 거는 꼭 있긴 있어야 돼서 이렇게 해서 둔툭한 뽀빠이, 파바이? 네, 파바이처럼 팔꿈치를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다 말았습니다. 컨트롤 Y 아주 유리합니다. 이거 이 세그먼트 라인 세그먼트가 이 마디마디를 연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선밖에 못 그리는 애지만 무시할 필요 없이 댕기요? 대시요. 8 그룹 그룹 네, 뭐 핀과 제이크 어드벤처 타임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캐릭터가 심플하고 표현하는데 편해야 하면 좋아요. 이 무거운 이 친구 척키 이름은 척키입니다. 저 척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나름 그 뭔가 뭔가 조금 단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 웃음소리가 아니 웃음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저 몸은 몸이고 얼굴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어. 자, 컨트롤 Y 레이어를 합치거나 나눌 수가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생각대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체라고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 이 캐릭터라고 한다면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뭐죠? 그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심볼, 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형에서는 아무 생각이 일단 없어요. 일단 예, 이거는 얼굴 표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예, 레이어 단속을 참 해야 되는 부분이 레이어가 생길 때 항상 써야 되는데 특정한 목적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그 위에다 그리는 이때는 단축키 장극이 감축이를 안 써도 돼요. 밑에 있는 레이어가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기만 해. 너는 그리기만 해. 내가 받쳐줄 테니까.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그래픽,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를 안 쓰고 만드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컨트롤 Y를 누르면서 저 얼굴을 어떻게 귀엽게 보여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까지는 눈동자까지는 진짜 그리고 싶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라도 변화를 좀 줘볼게요. 컨트롤 Y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선으로 보였던 애를 필 컬러. 네? 눈이 그냥 동그란 눈. 원 눈이 보이네요. 자,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눈인데 이거 그릴 때 미리 그려놓지 그래. 예, 보통 어디서 그린 게 있으면 그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아웃라인이 장점.
아무리 밑에 뭐가 있든 얘만 잡으면 얘만 이렇게 선택되고 얼마든지 같은 색깔이 겹쳐 있더라도 누구나 대상을 찾아서 컬러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기본형의 컬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잠가 놓으면서 해야지 될것 같은데. 엄청 크게 보이네요. 얼굴 표정에는. 예, 뭐 즐겨 듣는 음악 같은 거 들으시면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보인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예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된 표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귀엽다. 예, 강아지처럼 하얀, 예, 눈에 보면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강아지 같은 느낌. 컨트롤 Y. 부담스러운 얼굴. 얼굴이 나오면 몸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자, 1월에는 이런 거 심볼로 만들어야 돼요. 심볼로 만들어요. 눈, 뭐, 이렇게. 안다면 왜 만들지 않으세요? 안다면, F8번. 알았어요. 눈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구. 홍채, 오케이, 홍채. 홍색은 아니지만. 에이, 심볼 쓸줄 아는군. 오, 심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눈을 어떻게 담아줄까? 자, 여러분한테는, 눈을 제가 펜툴로 임의로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오, 선으로 보이게 해볼까요? 저런 눈은 원래는 없는데. 자, 예. 캐릭터. 눈. 생각지 않았던 벽과 만났네요. 이런 구조라 그림을 잘 그렸어야지. 이렇게 덮어? 하얗게? V. 네,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방법으로 눈은 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도 쳐다보고 위도 쳐다보고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묘한 표현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네. 자, 네.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 그냥 동그란 원,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다만 선. 자, 눈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고려 한번 해주세요. 저, 헤이, 너, 내가 잠시 복사를 할게. 컨트롤 C. 자, 지금 보이는 이 동그라미의 컬러를 필 컬러 안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괜찮겠네요. 감긴 눈처럼 보이는 예, 눈꺼풀처럼. 글쎄요. 이런 표현도 만화는 다 틀리거든요. 자, 근데 취지가 아니거든. 눈알 돌아가는 캐릭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밑에 있는 일부만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사는 제가 임의로 하긴 했지만 작업하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틀이 얘 위에 덮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이 화면, 얘는 컬러를 제가 임의로 줘볼게요. 여러분 눈에 띄게 전혀 상관없는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검 다크서클 치고는 너무 세 보이죠? 잠시 오려 보겠습니다. 왜요? 오린 거는 좀 이따가 붙일게요. 이렇게 기본 컬러 선은 없는 상태에서 사람 눈에 보면 하얀색 공간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얀색 눈밭처럼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무섭군요. 무섭습니다. 자, 그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거를 그리셨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혹시 아까 반원 모양 맨 위에다 제가 붙여볼게요. 컨트롤 F. 자, 지금 보이는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대상만큼 밑에 하얀 것과 검은 게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면 눈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장면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현재 맨 위에 있는 저 보라 모양과 밑에 있는 두 녀석들, 즉세 개의 개체를 지목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7, 7번이죠? 원래 위치는 복잡한 데에 들어가 있어서 예, 클리핑 마스크 예, 요거 클리핑 마스크는 맨 위에 있는 개체만큼 보이고 그 이하는 보이지 말아라 이런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어이? 이건 뭐지? 예. 맨 위에 덮은 것만큼. 여러분 컨트롤 Y를 눌러보면 보이는데, 이게 하얀 파트였고요. 방금 얘가 덮으면서 밑에 있는 애들을 안 보이게 해놨어요. 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 저 하얀 애들은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너무 얇게 해놨구나. 자, 지금 보여지시나요? 더블 클릭, 눈을 위로. 그 다음에 이 하얀 거, 너 조금 이동해 봐. 너 범위를 잘 그렸어야지. 클리핑 마스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클리핑 마스크는 임의로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클리핑 그룹이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입안에서 혀가 나온다거나 혹시 그런 독특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클리핑 마스크를 고려해 보세요. 지금 모양을 다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들이 아닌 딴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이 흐리멍텅한 눈을 보시죠. 에이, 너무 추해. 아니야. 야, 너 저기 더블 클릭. 너 눈동자. 저쪽 좀 쳐다봐봐. 눈치 좀 봐봐. 이쪽. 뭘 보는 거야? 예, 빈 곳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리는 거보다는 저는 클리핑 마스크를 추천해 드릴게요. 상당히 괜찮은 개념입니다. 예, 더블 클릭하시면 클리핑 마스크 속에 들어가서 몇몇 개체만 올리시게 되면은 동공 확대. 자,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제가 Alt Shift 키로 동공을 확대해 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클릭일까요? 네. 요거를 그리지 않고 감춰서 일부만 보이게 해주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 안티파트. 죄송해요. 양반 친구처럼 보일 때. 네. 그래서 일일이 다 그리지 않는다. 오, 괜찮은 표현 방법인데, 색깔은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겠죠? 네. 선이 개입되면 좀 어려워져요.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 짝짝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짝짝이네요. 에이, 자, 있는 거 재활용하겠습니다. 리플렉트라고 니 아니? 예, 리플렉트라고요. 로테이트랑 같이 숨겨져 있는 녀석인데. 로테이트와 리플렉트는 중심을 지정해서 회전하던가 반대쪽의 반전으로 넘어가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독특한 애들입니다. 중심 지정은 스케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재미있는 얼굴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헤이, 이거 찍은 애들은 복잡한 애지만, 어차피 하나의 클리핑 그룹.
자, 알 수가 있나? 컨트롤 Y. 여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리플렉트. 리플렉트. 중심은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 그러면 여기에 옵션 창이 뜨는데 미리 보고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지금 왔다 갔다 보이시죠? 그래, 이런 느낌으로. 일단 카피해 보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고 싶네요. 컨트롤 Y. 슬퍼요. 생각보다. 안 보이죠? 눈의 위치가 완전히 틀린 개념이 되거든요. 예, 그림대도 안 나옵니다. 보통 이제 초상화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 딱 앞에 딱 놓고 그 앞에 그리신 초상화 그리신 화가분이 딱 보여주면 안 닮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만큼 난감할 때가 없거든요. 자, 하지만 미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네, 너무 슬퍼 보이는 눈을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클리핑 마스크로 얼굴 표정 잡는 걸 여러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쪽 눈은 좀 크게 좀 슬프지 않게 좀 해봐. 어떻게 해야지 안 슬픈 거야? 저쪽을 주시하는 분, 이쪽을 주시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시비 걸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노림수가 있어갖고, 예, 술 취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자, 클리핑 마스크 재미있는 표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표현할 수 있는 예들을 제가 여기 눈 하나를 복제해서 이왕 만드는 거 괴물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클리핑 마스크 장점이 뭐냐면은요,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거는 방해가 되니까 잠깐 그 안에서도 잠글 수가 있어요. 에이, 봐라. 너 빤히 쳐다봐봐. 네. 여기 안 보이는 이상한 애가 한명 있어요.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얘 존재감이 보입니다. 헤이, 너좀 슬쩍 가문는 것처럼 좀 보여줘봐. 이게 아웃라인의 또 독특한 표현 방법이죠. 그리고 여긴 좀 낮게. 컨트롤 Y. 졸려요. 졸려요. 어때요? 눈 이만큼 잘라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섭네요. 무서운 얼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눈 크게! 클리핑 마스크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사본을 만들어서 전혀 별개인 애들이니까 방해가 되는 애들을 잠궈주고 요것만 존재한다면 얘밖에 안 보이고요. 큰 눈을 원한다면 그렇지. 색깔도 없어요. 마스크는 색깔도 없고요. 인비저블맨.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고 귀여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Alt. 이왕이면 이렇게 그리지 그랬어. 클리핑 마스크로 얼굴 표정 완전히 다른 모양이 다 되고 있네요. 와, 복잡해. 더블 클릭 밖에 나가봤고요. 자, 빈 곳을 찍어야 된다. 오케이. 자, 좀 바꾸자. 단, 잠겨 있는 애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쓸지는. 자, 좌우측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치아. 예, 원치 않은 모양이긴 하지만 혀를 내민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써먹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여기 저 절반밖에 좀 못 보여드렸네요. 전체 이곡 이대로 나가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귀엽고 호감이 가는 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을 만한 이모티콘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좀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심플하게 만들어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